강의를 패스되고. 아니 어제라며요 방금. 어제 물어봤어요 지금. 아니 어제 가셨잖아요. 합의하셨어요? 네? 합의하셨어요? 예. 네. 아, 안 했죠? 했어요. 네. 내가 한 게 아니지. 말은 똑바로 해야지. 둘이 다른 선수들 인터뷰하느라 날 놓친 거지.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요.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. 앞으로 나올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고. 그냥 그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. 어디 가서 적응 잘하라고. 뭐 질문해봐. 최원준이 끝나치고 들어왔어. 근데 하이파이브 하는데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되었어. 뒤에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감 걸려서 그랬어. 아. 굉장히 좋은 페이스는 말 그대로 페이스인 거죠. 달성해야 하는 거고. 아, 그렇긴 한데. 모든 일은 해야 하는 거.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말.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. 아, 사이클링을 하려면 3루타가 먼저 나와야 돼. 통상 3루타가 뭐 10개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3루타 그 로또 받는 게 빠르지. 그걸 뭐 하겠어. 아니면 외야수들 섭외를 한번 하든가. 오식 안 했죠. 일단 4대 0이었고 그냥 외야플라이만 치자 하고 들어가서 욕심냈으면 더 크게 쳤을 텐데 지금 개인 욕심 채울 시기가 아니니까. 한마디 안준모 씨 불러야 되나요? 양준모입니다. 안준모는 그 유튜버 아니야? 됐습니다. 하나 둘 셋! 화이! 하나 둘 셋!
Thank you.
팀이 이겨서 기분 좋고 안 아파야 되는데 좀 부담당해서 좀 별로 기분 안 좋아요. 그래도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큰 목소리 얻고 저희가 승리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한타석 한타석 저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한타석 한타석에 매번 소중함 갖고 간절하게 좀 타석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기로 개인 최다 안타이긴 한데 앞으로
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팀에 좀 보탬이 되려고 좀 하겠습니다. 이게 V가 이게 저는 반대로 해가지고 저기 재환이 형이 반대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 저게 더 멋있어 보여서 반대로 했는데 약간 털려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앞으로 잔여 경기도 있고 앞으로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느새 제가 또 900 타점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1000 득점, 1100 득점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득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공이 저한테 왔고 그냥 열심히 잡으려고 했어요. 네. 끝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이제 수원에서 많이 약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이 이기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많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날이 아직도 많이 더운데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야 나와? 네. 맞아. 그냥 가야겠다. 일단 처음으로 이제 비니 형 뒤에 올라가서 비니 형 점수를 안 줬는데 걔도 점수 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꼭 맞고 싶었고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타자가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제가 훨씬 유리했었어 가지고 뭔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. 안 들려요. 오늘 워낙 적단이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더 안 들렸어요. 그래서 그런 건데 바꿀게요. 고맙습니다. 번트 사인이 나서 홈에서 무조건 살 수 있을 정도의 스타트를 끊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근데 스타트가 잘 끊긴 덕분에 네 세이브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한 점 한 점 모든 점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1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좋은 득점을 만들 수 있어서 예, 기분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팀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. 안 좋았어. 처음에 안 좋은데 아직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변화구 잡았구나. 그냥 똑같이 던지면 되는데 너가 더 안 그래서 힘이 힘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좋았어. 나쁘지 않았어. 일단 너무 힘들 경기였고 좀 제가 만든 6위였고 또 제가 볼넷 줘서 만든 6위였기 때문에 제가 맞고 싶은 말을 가겠던 것 같고 또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기 전에 뭐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 타선만 이어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이 투자에는 볼넷이나 이런 거 없이 끊어야 된다 생각하고 던졌고 기현이 형이 리드도 잘해주고 계속 붙잡아 주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승부했던 것 같습니다.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좀 얼른 들어가서 밥 먹고 쉬고 싶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경기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았다기보다는 좀 누구나 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티를 내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몸이 좀 무겁다 그렇게 느꼈어가지고 초구의 아웃데스 데이 기분 좋았는데 네, 괜찮습니다. 어차피 뭐 하루하루 매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다 적응해놔야 되는 게 1군에 있으려면 이런 건 네,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이 형 오지 않을까요? 네, 지금 이 형 인터뷰 안 해요? 저희 가면서 조금 짧게 한마디만 싫어요.
아 이렇게 가면서 해주세요. 아, 야수 형들이 너무 도와줘가지고 형들이 너무 이제 수비도 도와주고 점수도 내, 그 상대 이제 에이스 투수잖아요. 점수도 많이 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. 형 사실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내 공을 있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냥 아, 오늘 1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오늘 1회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. 아니 해내야죠. 이 저번 주 경기 못 던졌는데 저도 이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잘 던져야 됩니다. 의지 형이 그냥 사실 오늘 여기 불펜장에서 좀 엄청 안 좋았거든요.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했는데 이제 의지 형이 폼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도 안 좋았는데 잘 던졌다라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진짜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을이잖아요. 저희 팀 날씨가 온 거잖아요. 그거에 맞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